올해로 20주년을 맞은 CTS 부산 방송이 제2대 이사장 취임식과 비전 선포식을 열고 새로운 출발을 선언했는데요. 그 현장 소식을 문찬양 기자가 전합니다. CTS 부산 방송이 개국 20주년을 맞아 제2대 이사장 김문은 목사 취임 감사 예배와 비전 선포식을 열었습니다. 감사 예배에서 부산 성시아 운동 본부장 박남규 목사는 부산 교계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인정받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주의 종이 되길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김문은 목사님, 그리고 함께 동역하는 저와 여러분, 처음에 마음이 변치 않고 누군가가 우리를 높여줄 때에 내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꼭 깨달아서 자기 마음에 들고 사람의 마음에 들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주의 일꾼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어 CTS 부산 방송 제2대 이사장 취임식에서는 신임 이사장으로 포도원교회 김문은 목사가 취임했습니다. 제1대 정필도 목사님께서 너무나 훌륭하게 일을 잘하셨습니다. 제가 2대 이사장으로 취임을 하면서 우리 정필도 목사님 본을 따라서 부산 복음화와 또 우리 부산 CTS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역사회와 다음 세대 그리고 영상 선교에 대한 지속적인 협력을 위해 부이사장과 운영이사, 사무총장을 위촉하고 신임 임원들에게 위촉패를 전달했습니다. 아울러 CTS 감경철 회장과 각 교계 기관 단체장들의 축사가 이어졌으며 찬양사역자 노문환 목사가 특송으로 자리를 빛냈습니다. 이사의 신임 임원과 내빈들은 CTS의 영상 선교 비전을 함께 선포하며 축하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CTS 부산방송의 20주년을 맞이해서 감사하게도 포도원교회 김문은 목사님을 제2대 이사장으로 모시게 됐습니다. 김문은 목사님을 중심으로 지역교회 목사님들과 함께 이 시대 한국교회 목회 현장의 과제들을 살피고 그리고 도울 것들은 도와가면서 특별히 교회 현장, 목회 현장에 필요한 자양분을 공급하는데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CTS 뉴스 문찬양입니다.